네, 제주 지역의 가계 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최저 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 상환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제주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6조 4천억 원. 지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제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로 지난해 6월 0.29%와 비교해 1년도 안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오른 금리와 부실화 우려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저신용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입니다. 실제 신용도가 낮아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의 평균 대출 금액은 700만 원에 이자율도 15.9%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 사정이 악화된 취약계층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제주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 제도인 햇살론 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당 20만 원의 성실 상환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신청 자격은 대출을 받은 이후 90일이 지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금융 포용 기금이 조성되면 지원 계층과 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금융포용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결국은 또 2차, 3차적으로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이 더욱 취약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상환금 지원이 이들의 대출 연체를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